직접 산에 가서 채취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발효액을 만들어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비법. 산에 가서 채취할 때마다 담아서 먹는 거죠. 이어서 공개되는 고수의 보물단지. 이것이 바로 간장하고 잘 어울리는 궁합이 맞는 재료로 만든 발효액이에요. 식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초막. 식초를 만드는 이제 초산균들이 진짜 막처럼 뭉쳐져 있는 거죠. 놀랍소. 꽃게를 산야초 발효액으로 담그게 되면 알코올 발효되는 과정에서는 꽃게의 비린맛을 제거해주고 산발효가 이루어질 때는 살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꽃게가 육질이 단단해지면서 미생물 번식을 최소화해주죠. 아, 탱탱하게. 드디어 게를 담글 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먼저 간장과 27년 된 젖장, 여기에 산야초 발효액까지 삼위일체 합심해 잘 섞어주는 고수. 다음으로 다양한 기본 양념을 두루 갖춰넣고 마지막으로 귀한 산야초 다시 등장이요. 생긴 것부터 특별하구나. 구리떼의 뿌리 부분만을 잘게 썰어 사용한다는 고수. 그리하여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조화를 이뤄내면 비로소 튼실한 꽃게와 마주하게 된다. 아니 근데 잠깐만, 보통 게장 만들 때 장은 끓여서 넣는 것이 아닌가요? 맞아요. 고수 설마 실수하신 것이요? 허나 고수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발효는 4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면은 그 발효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끓이지 않고 그냥 발효 과정에 있었던 그 발효액을 완전히 숙성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간장과 접목을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전혀 달일 필요가 없고 달이면 또 안 되는 간장.